자, 이어서 Now China 시간입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네. 자, 우선은 중국 증시 한 줄평으로 줄여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경기 지표는 실망스러웠지만, 그렇기에 정책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장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4월 수출입, 물가, 유동성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지표들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네, 부진했던 경기 지표 영향으로 지난주 상하이 종합지수는 3,300포인트 선을 재하회하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어제 5월 15일 기준 상하이 종합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오전장에는 경기 둔화 우려와 오늘 발표되었던 이제 실물 경기 지표 결과에 대한 경계심이 이어지면서 낙폭을 키워나갔지만,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이제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서 금융기업 밸류에이션 재고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업 중심 국유기업이 강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해당 영향으로 상하이 종합지수는 V자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기술주 중심 심천 성분 지수 역시도 전 거래일 대비 큰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중국의 주요 리튬 기업들의 향후 양호한 리튬 수요를 전망을 하면서 생산 캐파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정부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계속 피력한 점 역시도 기술주의 호재로 작용된 게 아니었나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가 지금 불안해지니까 오히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들을 좀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이슈 중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중국의 물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주요 경기 지표들이 실망스럽게 집계가 되었고, 이제 특히 물가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센서스랑 전월치를 모두 하회를 했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보기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중국의 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육, 즉 돼지고기가 공급이 과잉인 상태인데, 중국의 CPI에서 돈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돈육 가격이 공급 과잉에 따라 부진하기 때문에 CPI가 낮게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P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처럼 비싼 오일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값싼 러시아산 우랄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물가 상황이 디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처럼 안정적인 물가가 정부로 하여금 통화정책 여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저녁에도 인민은행이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라고 직접 언급한 점 역시도 긍정적인 포인트였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할 이슈는 이제 정부의 실물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입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대출 지표가 쇼크가 나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미리 인지를 했는지 이제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출 금리 상한을 제한을 하고 고금리 예금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4대 국유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예금 금리 상한선을 30bp 인하를 하고,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50bp 인하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을 이제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는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요. 추가로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MLF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면 LPR 금리도 동결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불안하고, 이제 부동산 회복이 더딘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추후에 금리 인하라든지 지급 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시킬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지 쪽으로 정책을 많이 모아가고 있고, 이 부분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이제 주요 경제지표 일정하고 또 앞서서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11시에 좀 발표가 됐잖아요. 이 4월에 중국의 소비, 산업, 고용 지표 이게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요번 방금 전에 이제 실물 경기 지표들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전월 대비 개선은 됐지만 이제 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상하이 락다운이라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지나간 경기 지표에 주목을 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기에 강해질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하회를 했지만 이제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이들의 고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 경기 회복에 있어서 청년 실업률 개선 여부도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정부에서 인재 육성이라든지 이제 취업 보조금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업률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보다는 미래를 좀 내다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세부적으로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얼마나 개선이 돼 가는지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